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유래를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상도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였으며,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였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으니 오늘 현대교회인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모이는 데 열심을 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는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교회상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이들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룬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소문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기사와 이적이나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 등 별별 희한한 역사들이 다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한 후에 그들은 변화된 삶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곧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도 3천, 5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권력자들의 압박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것을 확대해서 대서특필하는 언론들, 교회를 핍박하는 안티 세력들, 특히 우리의 당면하여 우리가 막아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만 생각하면 누가 차별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차별이 없는 세상,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사항이고 지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차별금지법의 이 독소 조항, 그리고 아주 암적 존재인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다는 데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헌법과 각종 규례들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이 다 보장되어 있고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헌법과 그리고 각종 조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헌법에는 개별금지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결국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종교적으로 죄를 죄라고 설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강단에서 성경에 비추어서 죄면 죄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강단이 결국은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워서 윤리와 도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단순히 동성애라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뿐 아니라 전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의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간의 차별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유일신이요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설교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차별을 금한다면 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이것이 죄다, 선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체계에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의 정면 위배 되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을 비롯한 복수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동성애 및 양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 젠더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포함하는 성별 정체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허용하라는 겁니다. 멀쩡하게 생긴 여인이 자기가 남자 되고 싶다는 어떤 감정과 충동이 생기면 남자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남자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통하여 자기는 여자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에 어떻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동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제3의 성을 비롯한 복수의 성,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주장에 의해 결정되는 성, 이것을 허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포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별은 여성과 남성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혼인,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라고 헌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자는 겁니다. 이걸 다 깨뜨려버리자는 겁니다. 젠더의 성, 취향적 성, 자기 취미로 자기가 욕구하는 그런 성을 만들어간다는 거고 그런 걸 허용하라는 주장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돼도 안 됩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로 동성혼을 반대하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헌법에 배치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도전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위협이 왔습니다. 교회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데, 오늘 32절에 보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모아야 하며 우리의 표현이 같아야 하고 우리의 주장이 같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상들은 교회를 허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 한맘 한뜻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대로 전도를 할 수도 없고 그동안 모임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또 다른 제약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안전과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를 건 따라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 전염병이 어디서 감염돼서 왔는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얼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애당초 의사들이 예견하기를 이거는 빨리 끝나야 금년 12월까지 갔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른다는 게 전문 의사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 20명 나올 때 우리나라 다 끝난 줄 알았죠? 어제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감염 환자, 확진 환자가 오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는 걸 또 생각해 봅니다. 도무지 어디서 이게 발병이 됐고 어디서 이게 감염이 됐고 누구한테 얼마 왔는지를 알아야 말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데 활동하다 얼마 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면 또 퍼뜨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 날이었는데 장학부위원장은 오늘 예배를 출석 못했어요. 긴급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하 주차장까지 왔는데 자기 회사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니 예배 못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닌데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처량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도전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키운다는 말은 무슨 사이즈를 키운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될 사명은, 이것은 전염병이 와도 해야 될 일이고 전쟁이 터져도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관계 전도를 확대해야 됩니다. 사람은 힘들고 압박받고 어려울 때 어떤 절대자를 찾고 싶어하는 신앙의 발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 때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겁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이 유행 전염병 때문에 대면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전도지를 뿌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는 삶이 변해야 합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무상통, 서로 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은 많지 않지만 도울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도 나눠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무상통의 은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부활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섬기던 것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지만 이제 은혜 받고 나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던 시선이 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의지하고 숭배하던 죄에서 자유를 얻어 교회의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전교인 수련회라 명하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발동된 행정명령 때문에 5,600명의 식사를 해놓고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남졌는데 그거 어차피 조금씩 돈을 받고 가져가라 그랬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그냥 공짜로 주라고 200만 원을 헌금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200이 아니라 22,000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단돈 2만 원도 못합니다. 결국 은혜 받았다는 얘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 물질에 매여 종로로 타던 자들이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권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자연스러움 속에 우러나는 존경심입니다. 상하 계급 관계가 아니고 어떤 높낮이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신앙의 변화 속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높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겸손히 헌금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한 유세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겸손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물질을 다른 사람과 기쁨으로 나누고 겸손하게 헌금을 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어떤 예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둘이서 비전 센터 헌금을
두 구자를 따로따로 이름 줘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 그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과 믿음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지,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2의 생명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그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금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교회 모든 일에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재능과 시간을 헌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마세요. 은사를 활용하세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묻어둔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말씀한 대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김을 받고 말 것입니다. 시간, 건강, 재능 등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어진 부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받은 사랑도 나눌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받은 물질도 나눌 줄 알아야 하고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에만 고적음을 떠나 물질적 부와 지적인 부, 그리고 여러 재능과 시간적 부까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풍성히 기쁘게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게으르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로 신비로운 현상과 감정 변화에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일시적인 어떤 은사적 역사, 감정 변화를 기대하시지 말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모임에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희락,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결국 마귀는 불화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공동체를 갈라놓고 흩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묶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지극한 사랑을 말해요. 담다른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서는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선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유, 부드러움입니다. 너무 까칠하면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까칠하면 사람들이 따라붙지를 않아요. 좀 후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후덕스러워야지. 까칠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가장 소중한 열매가 절제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 몸도 절제해야 되고 돈도 절제해야 되고 다 절제할 때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 있는 거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간에 먼저 실천이 돼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형편없이 살면서 교회 밖 공동체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는 체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교회도 안전할 수 있고 가정도 안전할 수 있고 사업도 직장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영육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